Лермонтов, про любовь. И власть над моей душой. Знаете, мы чужие с тобой. 지금 이거는 뭐 화나거나 막 이런 연설하는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연기자 지망생들이 연기 연습을 하는 곳이랍니다. 지금 뭔가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연설하는 건지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 화난 줄 알았어요. 눈맞지 말아야지. 눈 깔아야겠다.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이별하는 장면인지 모르겠는데 눈 깔아야 돼요 지금. 맞추는데 맞을 것 같아. 잘하네요. 비가 올 수 있는 날씨라고 생각되지 않죠. 하지만 모스크바에선 가능합니다. 자, 비. 이게 다 비거든요. 근데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평온해요. 그냥 맞고 있어요. 자, 비 오는 광경. 이렇습니다. 광장을 보러 저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대박이에요. 대박. 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이 공원 안으로 들어가면 올라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와, 거기 뷰가 진짜 끝나요. 끝나. 아, 9시 반 넘으니까 불이 이렇게 다 켜지네요. 아직도 밝아요. 근데 10시 다 돼가는데. 원래 또 전경은 이렇습니다. 왜 예뻐요. 모스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시티네요. 시티. 와, 진짜로 붉은 광장에서 빠져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정말 너무 예뻐요. 왜 인기가 없는 거지 관광지로? 너무 예쁜데? 어떻게 인기가 없지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러시아를 사람들이 안 오는 걸까요?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크게 생각이 없던 러시아 여행인데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물가도 싸고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믹스돼 있어요. 터키 느낌 이런 느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담을 수가 없어요. 다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진짜로 강추. 와, 이거 유럽, 저도 유럽 지금 영국, 이태리, 프랑스밖에 안 가봤지만 오, 진짜 제일 매력적이에요. 사실 그전에 영국이 제일 매력적이었는데 오, 모스크바 너무 매력적입니다. 강추. 붉은 과장 따라가지고 샛길로 빠지면 이렇게 이쁜 조명이 있는 거리가 아주 길게 펼쳐져 있어요. 진짜 너무 매력적이에요. 길거리 국물도 많고 음식도 맛있고. 솔직히 이태리 음식 너무 맛없었거든요. 물가도 저렴해요. 택시비도 싸고 유심비도 심지어 싸고. 술값은 생각보다 비싼데 보드카 먹으면 숙취도 없고. 어제 보드카를 많이 먹었는데 숙취도 없고 보드카는 좀 저렴해요. 추천.